안녕하세요. NCS 수리 능력을 맡은 정승현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OT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리 능력에 딸려 있는 네 가지의 하위 능력에 대한 내용과 그 다음에 대표 예제를 다뤄보므로써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이 수리 능력이라는 것이 대략적으로 무엇인지 알아가는 시간으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실게요. 자, 우선은 그 하위 능력이 네 가지가 있는데 그 우리가 사실 가장 심각하게 우를 범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실제로 하위 능력을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어떤 유형이라든지 그냥 문제만 주구장창 푼다는 거예요. 출제자들은 그렇게 문제를 주구장창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하위 능력, 수리 능력에 입각해서 문제를 만듭니다. 그래서 하위 능력이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를 알고 가셔야 돼요. 오래 걸리는 것이 아닌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넘어가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기초 연산 능력과 기초 통계 능력, 도표 분석 능력, 도표 작성 능력 이렇게 네 가지로 나뉘는데 이 기초 연산 능력이라는 것은 실제로 예전에는 기초적인 연산에 대해서 얼마만큼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사실상 좀 물어봤었어요. 그래서 뭐 더하기 빼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실제로 문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곱하기라든지 나누기도 나왔고요. 계산이 여러 개가 돼 있고요. 사칙 연산이 여러 개가 돼 있고 뭐 이 중에 가장 큰 수는 뭐 이 중에 두 번째로 큰 수는 가장 작은 수는 이런 것들을 물어봤었습니다. 근데 그 정도 수준의 문제는 이제 조금 더 벗어났고요. 벗어났고 요게 조금 변했는데 어떻게 변했냐면은 최근에는 응용 계산 형태로 변했습니다. 물론 응용계산이 기존에도 안 나온 것은 아니에요. 나왔는데 이게 이제 응용계산으로 좀 고착화됐다. 좀 굳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응용계산이라는 게 사실은 뭐 단순히 몇 가지로만 이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예로 보자 그러면은 뭐 방정식이 있죠. 자, 이후에 우리가 그 교재에 있는 문제를 또 풀어보면서 말씀을 좀 드릴 건데 속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농도, 그 다음에 일회양, 뭐 등등등이 있습니다. 방정식과 관련된 내용은. 자, 근데 여기서 소문을 좀 들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무슨 소문을 들었냐면 속력 문제는 잘 안 나오는데요. 특히 농도는 아예 안 나오지 않나요? 자, 일단은 아예 안 나오진 않아요. 나옵니다. 근데 그 아예 안 나오진 않고 희박하게 나오는 그거 하나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요. 뭐 예를 들어서 농도를 한번 보십시다. 농도. 이 농도라는 것은 소금, 물. 디테일한 내용은 제가 또 본 강의에서 말씀드릴 거예요. 이 파트에 가서. 자, 농도는 소금물 분의 소금 곱하기 100이거든요. 됐죠? 그러면은 이 소금물이 문제에 나오느냐? 그러면 안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요. 근데 이 개념, 이 소금물 분의 소금, 전체 분의 일부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은 비율, 비중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비율과 비중의 개념은 응용계산뿐만 아니라 응용계산에도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고 이 자료 해석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주로 물어보는 게 비율, 비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걸 좀 알아갈 수 있다면 몇 가지 스킬이 있습니다. 그 스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문제가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에 또 접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좀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일회양 같은 건 자주 나오고요. 됐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 뭐 경우의 수 같은 게 있어요. 경우의 수. 다 볼 겁니다. 그 다음에 경우의 수와 확률. 확률이 있습니다. 일단은 이 확률이라는 것도 경우의 수가 기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재에 보시면 확률 문제가 조금 많은데 이게 확률이 더 중요하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확률이라는 것은 경우의 수를 기반으로 한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경우의 수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부분이 인지가 되셨을 때 또 확률도 잘할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뭐 방정식, 그 다음에 경우의 수와 확률 뿐만 아니라 뭐 비례식이라든지 기타 등등등 여러 개가 있습니다. 뭐 단리라든지 복리의 개념도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이런 개념들이 들어가 있고요. 또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초 통계 능력이에요.
기초 통계 능력. 자, 이 기초 통계 능력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평균이라든지 평균.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것이 표준 편차. 네, 이런 것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이 평균의 개념 같은 경우는 그냥 시험에 꼭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이 평균을 모르시는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은 없잖아요. 그죠? 거기다 아십니다. 아시기 때문에 이 평균은 문제가 안 되는데 이 표준 편차에 대한 개념은 알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나온다 안 나온다에 지금 당장 우리 교재 있다 없다를 떠나서 꼭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왜냐면은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계신다고 한다면 시험에 나왔을 때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만 맞출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표준 편차. 그 다음에 그 통계, 기초 통계 능력이긴 한데 이 통계 그래프가 있어요. 그래서 확률 그래프가 있거든요. 확률 그래프. 확률 그래프가 있다. 이 확률 그래프는 통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시험에 나올 수가 있다. 실제로 아주 자주 나오진 않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알고 계시면 그래도 써먹을 일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보는 겁니다. 이 부분은. 자, 그 다음에 도표 분석 능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도표 작성 능력이 있는데 일단은 한번 좀 지우고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도표 분석 능력은 기존에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자료 해석에 해당합니다. 자료 해석. 자료 해석이에요. 근데 이 확실하게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 하위 능력의 이름을 조금 잘못 붙였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여기서 분석이라고 하죠. 분석. 분석이라는 것은 그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이 실제로 기업에 입사하시고 나서 필요한 능력이죠. 어떤 데이터를 보고 이 데이터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분석해내고 그 다음에 또는 뭐 작성을 해내고 이런 것들 굉장히 필요한 능력입니다. 근데 분석이라는 표현 자체는 뭐냐면은 쪼갠다예요. 쪼개는 겁니다. 뭐냐면은 어떤 현상에 대해서 이걸 이렇게 쪼개보는 거예요. 쪼개서 보면서 이게 모름이하고 저게 모름이하고 그리고 어떤 그 배경 지식이 있어야지만 할 수 있는 것이 분석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는 NCS 직업기초 능력에서의 수리 능력은 배경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배경 지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기초 직업 직업기초 능력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직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초 능력, 소양을 갖고 있냐 이거거든요. 배경 지식이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분석이 아니라 주어진 걸 보고서 아 이게 이거구나 하는 정도예요. 그래서 해석입니다. 해석. 됐죠? 해석입니다. 이 도표 분석 능력에 대해서는 디테일한 내용은 역시 그 해당 하위 능력에 가서 또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 부분은. 근데 이게 또 자료 해석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도표 작성 능력을 우리 개인적으로도 질문을 좀 많이 받아요. 왜냐면은, 교수님, 이거 작성하는 게 아니잖아요. 실제로 작성할 일이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평가한다는 거죠? 자, 근데 이 작성 능력 같은 경우에는 그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의사소통 능력에도 그 문서 이해가 있고요. 문서 작성 능력이 있어요. 근데 마찬가지로 문서 작성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시험장에서. 그죠? 못합니다. 못하기 때문에 이 작성이라는 것은 항상 좀 다른 시각으로 보셔야 돼요. 어떤 게 있냐면 첫 번째는 수정하는 형태가 있어요. 수정. 이게 표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 표를 수정해라, 바꿔라 라는 부분이 있는데 문서 작성 능력에서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문서에서 잘못된 단어를 고치라고 한다든지, 그죠? 그런 것들이 나올 수 있는데, 수정을 하는 경우는 흔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요건 흔하죠? 빈칸 채우기. 그죠? 이 빈칸 채우기가 도표를 마저 작성해라 이거예요. 주어진 데이터를 보고서 뭐 더하기를 하든 곱하기를 하든 아니면은 문제에서 추가적으로 어떤 자료, 뭐 어떤 자료를 준다든지, 그래서 구할 수 있게끔 한다든지 하는 겁니다. 됐죠?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은 자료 변환이라는 게 있어요. 자료 변환은 뭐냐면은 제가 또 계속 예고만 하는 것 같은데 이거 지금 다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해당 영역에 가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이 자료 변환이라는 건 일반적으로 표를 하나 줘요. 표를 주고요. 이 표를 그래프로 바꾸는 건데 이게 몇 가지로 나뉩니다. 형태가. 저는 이걸 네 가지로 나누거든요. 그 네 가지에 대해서는 역시 해당 영역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고요. 자, 그렇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됐죠? 자, 그래서 이렇게 기초연산 능력, 기초통계 능력, 도표 분석 능력, 도표 작성 능력 해서 하위 능력이 네 가지로 되어 있다. 자, 이제 뭘 할 거냐면 우리가 사실은 수험 준비를 할 때 머릿속에 이게 한 번도 정리해 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그냥 자료에서 풀고 응용계산 같은 거 풀고 그냥 그랬단 말이에요. 구분을 안 짓고, 그죠? 구분 지을 필요가 있다. 그 얘기를 좀 한 겁니다.